스님께서는 늘 즉문즉설 함께 하시면서 소통의 부재가 결국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법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 없는 사회 속에 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에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 이 수많은 대중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화합으로서 삶을 영위한다면 그것이 도의 반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안한아,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달을 이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바세계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일체 중생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이라는 자체가 중생이라고 표현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통으로서 일관하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보면 소통이고 갈등이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없는 사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동체 대비를 가르치고 맞습니다. 이기적 사고의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영위했을 때 거기서 비로소 보살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보살행이라는 자체가 궁극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정토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표기해서 오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의 요인을 잘 보면 이기적 사고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나는 소중하고 너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상대도 싫어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갈등은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내가 싫은 일은 상대가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딸하고 며느리를 구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면 뭐 며느리를 볼 때 아 나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할 거야. 꿈 깨! 내가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되는 거고 네. 딸은 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딸은 격이 없이 대할 수 있지만 며느리는 격을 갖춰도 대해야 되거든요. 아, 네. 어려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딸보다 더 많은 부분을 베풀었을 때에 며느리가 편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흔히 보면 큰 인심을 쓰듯이 아, 나는 며느리를 보면은 정말 딸같이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다. 네. 딸은 언제든지 들어가도 관계없지만 며느리는 반드시 방문할 때 물어보고 가야지 미리 가서 딸처럼 생각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과거에 어떤 그런 시어머니는 갑이고 소위 과거의 며느리는 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갑과 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어떤 조건에 어떤 그런 그 계약의 관계라고 할 정도로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될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기적 사고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의 방법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최대의 아주 우수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드셨기도 했고 했지만 지혜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리불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도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의 더러움을 알고 그 더러움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더러움이라는 자체가 이제 이기적 사고의 주인공을 이야기하겠죠. 이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네. 그럼요. 저 사람 더러운 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내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깨우쳐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항상 깨끗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모든 피해를 다 주면서도 나는 잘한대요 못한대요. 나는 잘한대요. 세상의 경우는 본인만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는데 저만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그 더러움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정말 더러운데도 깨끗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 또는 그 자기 자신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구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하찮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스스로가 하는 행동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구분도 못하는 맞아. 사람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 자신을 단속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사리불께서는 수승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밖으로부터 찾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허물을 찾으려 하고 자꾸 애써서 노력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고 그리야말로 가장 수승한 불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근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주제라고 하는 부분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지혜롭지 못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나로부터 찾아가는 부분이 장르가 바로 불교인 고로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세계를 반주하고 스스로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이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꽤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